다음은 도시수 AB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을 한 과정이다 라고 했네요. 자, 봅시다. 자, 이쪽하고 제곱에서 얘를 한번 빼봤어. 뭐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오는 거는 뭐 다 알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지금 그 얘기거든. 가에는? 가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 가에는? 일단은 이걸 한번 제곱해볼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이쪽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절대 어디에서? 절대값 안에서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a제곱하고 여기 있는 b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냥 나올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돼 있고 뭐가 돼 있니? 이렇게 돼 있다. 그쵸? 그런데 사실 절대값이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은 무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무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뭘로 나올 수가 있어? 마이너스 2AB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빼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2로 묶으면 절대값 있는 거에서 절대값 없는 거를 뭐한 걸로 볼 수 있겠어? 뺀 걸로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네들은 당연히 뭐 답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나임으로 라고 했거든. 나임으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식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 당연히 곱하기의 절대값이 그냥 곱하기 값보다는 무조건 뭐 하겠어? 크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너는 안 되고 니네 둘 중에서 또 얘도 탈락이 됐네.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 등호는 그러면 언제 성립하냐라는 얘기네.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자, 절대값 a, b가 이렇게 돼 있고요. a, b.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등호는 얘들아, 언제 성립하겠어, 등호는? 등호는? 자, 얘입니까, 얘입니까? 어떤 애가 되겠습니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절대값 a, b하고 a, b가 그냥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뭐란 얘기야?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162번 같은 문제는 우리 답지에 있는 거대로 참고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산술기하 공식 증명이나 코시 증명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답지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일단은 쓰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6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수 AB에 대해서 자, 보기 중 항상 성립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땐 여러분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AB가 같은 부호, 그 다음에 AB가 다른 부호,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거를 뭐 증명해가지고 다 풀기는 사실 너무 조금 그렇고, 같은 부호, 다른 부호, 이렇게. 같은 부호일 때는 뭐 3, 1, 이 정도, 뭐 다른 부호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 3, 이 정도로 생각해서 풀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같은 부호일 때, 다른 부호일 때, 둘 다 성립을 하느냐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자,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부호일 때는 어떻게 했니, 얘들아? 성립하겠지? 같은 부호라는 거는 그냥 A가 1이고 B가 3이다 하고 다른 부호라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다 이 정도 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빨리빨리 집어서 그냥 대입해 버리라고. 또는 뭐 1, 2, 마 1, 2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럼 같은 부호라면 당연히 성립되겠지 얘는. 다른 부호는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오히려 누가 큽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번호보다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너무 낭비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 같은 부호면 어때요? 같은 부호면 얘가 크겠죠? 그치? 같은 부호면 어쨌든 빼는 과정에서 저거 작아지니까 다른 부호면 뭐가 되는 거니? 커지는 거야. 그치? 그래도 얘 절대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우변이 좌변보다는 무조건 뭐 하겠어? 같은 부호일 때는 클 것이고 다른 부호일 때는 같겠지.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같은 부호 넣어봐. 같은 부호 13. 13능이 얼마야? 2. 그쵸? 여기 13능은 얼마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다른 부호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3 넣으면 얼마야? 마 4니까 4가 되겠지. 여기 마이라고 3 절대값이면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네. 즉 같은 부호일 때는 우변이 크고 다른 부호일 때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같은 부호일 때 다른 부호일 때 둘 다 뭐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무슨 부호라는 거야? 같은 부호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되느냐 라는 얘기가 되겠지. 적당하게 여러분이 뭐 AB예요 또 숫자들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루트값이 나올 때는 좀 적당하게 큰 거 좀 차이 안 나는 거 큰 거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좋아. 차이 나 큰 거라는 거는 뭐 한 뭐 만, 백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알겠지? 넣으시면 뭐 알겠지만 A를 갖다가 100이라고 하고 B를 갖다가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99가 되겠지. 얘는 그러면은 10에서 1 빼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좌변이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작은 거 한번 넣어보면은 얘를 3이라고 그러고 얘를 2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그냥 1이겠죠. 자, 루트 3은 1.7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죠? 루트 2는 1.4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전히 좌변이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변보다는 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우물쭈물 하지 말라고. 알겠어? 적당히 뭐 이렇게 두세 개 값을 집어넣어보는데 하나는 차이가 적게 나는 거 하나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제대로 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지. 절대값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고 같은 부호 다른 부호 체크하고 루트가 있으면은 하나 작은가 차이 작게 나는가 하나는 차이 크게 나는가 알아듣겠어? 이런 거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마찬가지야. 같은 부호다. 같은 부호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부호면 같아지겠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내 뭐지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냥 뭐 1, 3, 마일, 3 이렇게 넣어보라고 그냥 숫자를 그냥 물론 바로바로 뭐 파악이 되는 친구들은 그냥 파악을 하면 돼. 근데 그게 조금 나는 뭐 더디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뭐하라는 얘기야? 계산한 결과를 확인해봐라. 같은 부호일 때 성립하는지 다른 부호일 때 성립하는지만 체크해봐라 그런 얘기야. 알겠어? 이 친구 성립합니다. 그래서 니은디글 리을 이런 문제 나오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까다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뭐라고? 같은 부호? 다른 부호? 성립력 확인하고 루트는 어떻게 한다고? 차이가 크게 나는 거? 차이가 적게 나는 거? 그렇게 체크하시면 된다. 아셨죠? 자 164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어떤 절대보등식 이것이 뭐 모든 실수에서 뭐 성립하느냐 라는 걸 체크할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이 친구한테 옮기는 거야. 알겠지? 옮겨서 옮기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0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는 좌변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무언가 이런 제곱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제곱의 형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절대적으로 0 아니면 양수 얘도 0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변의 0보다는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지연이 왜 눈이 꾸벅꾸벅해? 너무 졸려? 다 졸려 지금. 좀 졸리면 좀 주위 잠깐 갔다 오고 어쨌든 좀 차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싹 넘기라고. 그러면 A 제곱이 되겠죠.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니? 2B가 되겠다. 그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2를 갖다가 여기다가 1 주고 여기다가 1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야지. 딱 보니까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그냥 스토리가 뭐라고? 완제와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는. 그러니까는 답정 넣어야 답을 알고 가는 거야. 우리는 일단 해보자가 아니라 아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넘겨서 뭐를 만들자? 완제꼴을 만들자가 결론이라고. 결론 내리고 가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1 제곱이 되겠지.
맞죠?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 이제 답지 보시면은 뭐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b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자세히 나오기는 해. 알겠지? 결론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등호의 성립 조건은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얘가 0이 되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가 1일 때, B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한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사실 이런 건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자, 165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산술기야. 이제 시작할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뭘 갖는다고 얘들아?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쵸?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니? 판별식 해야 되겠지. 그쵸? 판별식. 얘가 지금 짝수니까. 플라임. 자, 4분의 D를 한번 해보면. 반절의 제곱이니까 5 하고요.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K가 누구보다 크다는 거야? 5보다 크다는 거네. K가 5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는 겁니까? 아, 여기에서 너도 무조건 뭘 알려주는 거야? 양수구나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놓고 얘는 산술기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술기하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뭘 강조드렸냐면 무조건 뭐가 중요해? 역수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역수.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지금 역수꼴이야? 역수꼴이 아니야? 역수꼴이 아니야. 그쵸? 분수의 분모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분자에 있는 친구들, 자연수 형태로 되어 있는 친구, 그러니까 어쨌든 분모가 1인 친구들, 걔네들을 갖다가 분모에 맞춰줘야 되겠지? 다 알았지? 뭔 말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k-5로 이렇게 일단 맞춰주시고요. 얘도 k-5분의 9 이렇게 했어. 그치? 두 개가 당연히 같지 않지.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5 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10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애를 구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애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10은 일단은 맥두시고요. 크거나 같다. 여기 두 개 10은 넘어가니까 2 루트 9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 얼마가 되는 거니? 6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16. 그래서 K가 A일 때 최소값은 뭘 갖냐? 16이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고요. K는 당연히 그럼 뭐가 돼야 되냐라고 보면은 여기는 누가? K-5가 당연히 여기는 6을 갖다가 얼마큼을 가져가면 돼? 절반 가져가면 되는 거지. 다 알고 있죠? 어이? 몰라요? 그래서 K값은 뭐가 되면 되는 거니? 8이 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는 두 개 더하시면은 24가 정답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아주 나오기가 사실은 뭐 좋은 문제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오케이? 우리한테 이런 문제 쉬운 문제잖아. 맞지? 자, 여기 봅시다. 166번이에요. X가 3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친구를 생각을 해서 양수라는 조건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준 거고, 당연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어? 뭐가 필요하다? 역수가 필요하다. 맞죠? 자, 그래서 4. 여기가 X 빼기 3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자,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 이렇게 해주면 원래는 4X밖에 없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마이너스 12를 내가 뭐 하는 거야? 빌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뭐 해줘야 돼? 당연히 12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있는 정도는 날라가 버리잖아. 그쵸? 그러면은 2 곱하기 44니까는 4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 12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맞나요? 그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2 정답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때 뭐 최소값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얘네가 8이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럼 X값은 4일 때 최대값 20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양수 x, y에 대하여 산술기에 하라는 얘기네. 자, 이거의 최소값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라는 얘기야. 그치? 우리 이렇게 나온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지, 얘들아? 뭐를 일단 먼저 해? 전개를 먼저 하는 거지, 전개.
그쵸. 최소값은 누구의 최소값이야? 더하기의 최소값이야. 맞죠? 곱하기는 누가 되는 거죠? 최대값이 되는 거죠. 선생님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 산술계에서 선생님 몇 개 강조한 거 있지? 뭐 양수라는 거 강조했고요. 더하기의 최소값 곱하기의 최대값.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더하기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러면 전개를 해가지고 구하는 게 잘 구하는 거야. 근데 얘 지금 어떻게 했나 봤더니 봐봐.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므로 산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EX 더하기 Y, EX 더하기 Y가 누구냐면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한 거야? 따로 한 거야. 따로따로 그러니까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냥 더하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작은 것끼리 이렇게 곱하면 그게 최소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거와 이거의 가장 작은 값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곱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많이 보니까 2x 더하기 y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최소값이 얘예요. 얘는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인 얘와 이거의 최소값인 얘를 갖다가 뭐하는 게 곱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8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거의 최소값은 8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있어 없어?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자 봐봐 얘들아, 얘가 잘 봐봐. 얘가 이것이 될 때는 얘가 잘 봐. 얘가 이것이 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얘하고 얘가 뭐 했습니까? 같았죠. 이해되지? 합의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언제 값을 가져? 같을 때 갖는 거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 갖는 거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이 1번 친구 같은 경우는 EX하고 Y하고 같아질 때 이러한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맞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얘네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곱해보니까 x equal 뭐가 되는 거니? ey 얘가 되는 거야. 즉 1번식은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2번 조건은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y는 x의 두 배야. 그런데 그 y를 두 배 하면 다시 x가 돼. 0 말고는 이런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여기서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무슨 말일까? 서로 간에 최소값을 구하는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냥 얘는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답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쓰고 했다. 여기 3번까지는 뭐 잘못될 거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는 뭐 상관없다고. 잘못 계산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최소값은 8이다라고 말한 이거는 뭐가 된 거야? 잘못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올바른 최소값과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바른 최소값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당연히 이거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전개해서 더하기 꼴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160으로 체크해 놓고 서술형 답지 확인 이렇게 써놔. 경화는.
혹시라도 이런 문제 소수령 나올 수 있어. 체크만 해놓고 주말에 그냥 한번 보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고 그 정도만. 알겠어? 이런 거 나오면 애를 뭐 다 건너뛰겠지 뭐 그냥. 자, 다음 갑시다. 168번이고요. 자, 이것이고 이것일 때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러한 조건을 준 상태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아 얘네들이 뭔가 역수관계구나 라는 게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겠다? 아, 두 개를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아 5a 더하기 3b에다가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지금 4잖아. 그렇지? 나는 지금 누구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a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어? 그러고 나면 이거 전개 한번 해보면 얘네는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25가 되고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9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뭐가 돼?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게 뭐야? a분의 b잖아. 그치? a분의 b고 3, 5, 15 더하기 a분의 15b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거는 b분의 a에다가 뭐 곱한 거니? 1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34, 즉 4a는 이렇게 되겠지. 잘 알아듣고 있죠? 4a는 34 더하기 얘네는 2 곱하기 15가 두 개니까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얘네가 32니까 64라는 값을 내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나는 a 값을 구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4로 약분해주면 정답은 뭐가 되냐? 16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이것이 5분의 1이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얘네들 역수관계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거의 최소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단 얘네들 2a 더하기 1분의 1, 3b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알겠니? 자, 지금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얘를 갖다 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알겠지? 얘를 갖다 좀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잖아. 그치?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A 더하기 뭐가 나와야 돼? B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 거 지금 잘 소화했으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럼 A가 뭐냐면은 얘는 2A 더하기 1 더하기 3B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2A 더하기 3B 더하기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AB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뭐 해야 돼? AB의, 즉 AB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2를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앞에 코끼리 곱하면 1이겠죠. 뒤에 코끼리 곱하면 뭐가 돼? 1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가 나올 것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되냐? 뭐 얘는 뭐 2a 더하기 1분의 3b 더하기 1이고요. 3b 더하기 1분의 2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2를 왜 안 돼요? 어? 어떤 거?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지금 a 더하기 b 값을 내가 구할 거라고. a 더하기 b 값을 얘기했잖아.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잖아. 다 구한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다 구한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는 a 더하기 b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만 빼면 되냐고. 이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나 그래서 나는 지금 a 더하기 b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금 될 것이고요. 그래 안 그래? 얘는 얼마가 되니? 얘는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나요? 여기 2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둘이면 역수니까 이렇게 집어 넣어버리면 어차피 2일 거 아니야. 다 알아듣지? 그러니까는 아, 네가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네가 뭐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지금 A 더하기 B값을 일단 먼저 구할 거라고. A 더하기 B값.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바로 뭐예요? 5분의 1이죠. 5분의 1 맞아요? 5분의 1 넘어가니까 아, A 더하기 B값이 뭐가 된다? 20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2A 더하기 3B라는 거는 그거 더하기 2가 20이니까 얘는 18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좌표평면 위에 점 3,5를 지나는 직선, 이런 직선이 있대요. 어, 이 직선 우리가 오랜만에 봤다, 그쵸? 어디서 봤어요? 고등 3 직선의 방정식에서 봤던 거죠. 여기에 있는 A하고 B의 A하고 B는 뭐예요? A는 X 절편 맞나요? B는 Y 절편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모르겠으면 X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X에 0 넣으면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지? 그게 바로 뭐야? Y절편이지 뭐야? Y에다 0 넣어. 그럼 X값이 뭐가 되죠? A가 되겠네. 그게 바로 뭐야? X절편이지. 참고로 쌤이 이렇게 말씀드렸어. X절 분의 X 더하기 Y절 분의 Y는 1이다. 쌤이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쵸? 못 들었어요? 어디 오지 니가? 기말 같이 했잖아. 1학기 기말. 1학기 기말. 했죠? 응. 근데 왜 못 들었을까? 기억이 안 나. 항상 X절 분의 X, Y절 분의 Y가 1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꼴을 보면 아, A가 X절, B가 뭐라고? Y절편이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A가 양수네요. 그러니까 X절이 양수 A고요. 얘가 B다 이런 얘기야. 얘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알아듣겠어? 근데 어디를 지난다고? 3,5. 그러니까는 뭐 얘 적당히 3, 얘 5라고 하면 여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넓이의 최소값이에요. 넓이라는 거는 당연히 S는 2분의 1 AB 이렇게 되겠지. 즉 곱하기니까 당연히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야? 최소값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3,5는 당연히 여기 직방 위에 있는 점 맞죠? 위에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5라는 거는 1이야. 얘는 뭐라고? 1이야. 그치? 자, 이거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 밀어 넣어버리면은 A, B분의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1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계산 지금 가능하세요?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1이라고. 1. 뭐라고? 1. 그러니까는 네가 얼마라고? 네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양변 제곱하자.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1 그대로 있고요. 얘는 4 곱하기 A, B분의 1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AB가 넘어가니까 AB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니? 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B가 뭐일 때가 되겠지? 가장 작을 때가 돼야 되겠지. 그쵸? 가장 작은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 되겠네. 그 60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내가 찾는 정답은 30에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70번도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꼴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 알겠어?
지금 여기 구쟁 2단계 문제가 산술기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소화해야 되는 거죠. 어우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소화해야 되는 문제들이야 다. 에? 알겠지? 자 71번 갑시다. 여기는 71번은 약간 우리 스타일은 아니야. 약간 선 넘었어 얘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안 해도 돼. 근데 170번, 168번, 167번 이 세 개. 169번도 약간 선 넘었고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할 문제는 167, 168, 179. 세 개 주력.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169하고 171은 약간 선 넘어서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많아.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이해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 및 그때 x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실수라고 했지만은 x가 당연히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x제곱은 무조건 뭐가 보장이 됐어? 양수가 보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느낌상 당연히 어떤 역수의 형태의 꼴에 더하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얘를 내가 못 건드니까 그럼 이걸로 이렇게 얘를 맞춰주자. 알겠지? 그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9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분의 9x제곱 더하기 3 16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누가 추가로 생겨 얘들아? 미지수가 추가로 생기죠? 얼마가 추가로 생기죠? 마이너스 8x제곱 이게 생긴단 말이야. 자 얘는 내가 답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어쨌든 여기서 꼴이니까 그쵸? 얘는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이거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볼게 선생님 알겠지? 그럼 얘 fx라고 fx 들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치? 그럼 최소값 얼마야? 아 모르지. 끝없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알아듣겠어? 그러니까는 이걸 자체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거 자체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가능하겠지. 근데 음수일 때는 당연히 최소값을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야.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뭐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라고 하면 레벨 한 거의 7, 8단계까지 온 문제야 이게 지금. 물론 더 어려운 문제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일단 뭐 우리 단계에서는 거의 한 5단계 정도 168, 170 이 정도가 딱 지금 우리 수준의 적당한 문제야. 아니 우리 수준이 아니고 여기 광주 지역에 있는 특히 경화여고 뭐 이런 학교들 문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가 x제곱이니까 얘에다 맞추려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8x제곱이 생기잖아. 걔가 안 생기게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안 생기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분모에 있는 거를 갖다가 뭐 해야 돼? x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지. 분모를 x제곱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버려? 9로 나눠버리는 거야. 다시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아직 9로 나눠버리는 거야. 상관없잖아. 분수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알아들었어? 그래서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9니까 이렇게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뭐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끗 차이 이런 거 사실은. 알아듣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 더해주고? 3분의 1 더해줘서 세트 만들어주고 3분의 1 나중에 뭐해주고 빼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없어지고 이거 뭐 뭘로 나오니까 3분의 4로 나오잖아. 그치? 3분의 4로 나오고 2 곱해지면 3분의 8 되는 거고 3분의 8에서 누구 빼는 거니까 3분의 1 빼는 거니까 3분의 7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뭐 알기만 하면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풀 수는 있겠지 사실은. 뭐가 되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분모에 얘를 맞춰주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근데 그렇게 맞춰서 미지수 x가
추가적으로 뭔가 생기는데 그게 1차식이 그게 양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음수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분모를 이렇게 모아자 맞춰주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2번 X가 1보다 크다. 이거에 뭘 구하라?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 그치? 이건 뭐야? 그쵸? 이거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잘 봐봐.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얘들아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X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X잖아. 그럼 X분의 1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잖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 있잖아. 이거 못 구하는 거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자가 분모보다 무조건 차수가 뭐야 돼? 커야 돼. 커야 얘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생기는 거야, 이게. 근데 얘처럼 분모가 지금 얘는 뭐 한 상황이니? 커. 분명히 분자가 커야 된다고 했는데 분모가 커. 이거는 무슨 또 개똥 같은 소리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수학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냐면, 이거 혹시 알아요? 2는? 누구는? 2는? 2분의 1분의 1인 거 알아요? 몰라요? 맞죠? 사실 2라는 거는 뭐지? 얘도 1분의 2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누가 커? 분자가 크잖아. 분자가 큰 거를 분모가 큰 형태로 내가 일단 뭐 할 수 있어? 바꿔줄 수가 있겠지. 역수치기 해주면. 결론적으로 얘를 내가 뭘로 생각해 볼 수 있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얘가 이거잖아. 그럼 드디어 내가 원했던 대로 뭐가 나왔어? 분자가 큰 상태가 나왔지. 그럼 일단 나는 뭐만 구하는 거야? 얘는 상수니까 어차피. 나는 이거의 뭐를 구하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나오겠죠. 알았더라? 정말 재밌죠, 수학은? 안 되면 대기하라. 해병대 정신이에요. 자, 얼마 재밌습니까? 그래서 한 예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갖다가 x 빼기 1로 한번 나눠보자. 자, 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잖아. 그치? 빼니까 누구만 1만 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x 마이너스 1분의 x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바뀔 것이고, 이렇게 식이 바뀌면 항이 몇 개니? 이렇게 항이 하나, 이렇게 항이 두 개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 앞쪽 동네는 x 빼기 1 약분하면 x가 될 것이고요. 뒤쪽 동네는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정리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알았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의 최소값. 그래야 전체적으로는 뭐가 될 거니까? 최대값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172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9번, 여기 보면 이거 너무 간단한 거야. 그치? 다 알죠? 이거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거야? X분의 Y, X분의 Z, Y분의 Z, Y분의 X, Z분의 X, Z분의 Y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X분의 Y하고 Y분의 X, 그 다음에 X분의 Z하고 Z분의 X, 그 다음에 Y분의 Z하고 Z분의 Y 이렇게 두 개씩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세팅해 준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를 각각 2가 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된다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친구 일단은 다 뭐부터 해야 되겠어, 얘들아? 전개부터 해야 되겠지, 알겠지? 전개하면은 요렇게가 1, 요렇게가 1, 요렇게가 1. 일단 몇 번 곱해야 됩니까? 9번 곱하는 거 알고 있죠? 9번 곱하는데 3번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맞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나머지 6번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해보면. 알겠어? 그래서 뭐가 추가돼? 6이 추가돼서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코씨는
이제 일단은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뭐가 오냐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 제곱을 제외하고 곱한 거 ax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 aby 요렇게가 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곳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증명을 간단히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뭐 그냥 곱해보면 뭐가 되겠어? a제곱 x제곱이겠지? 그럼 여기서 a제곱 x제곱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없어지겠네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b제곱 y제곱이죠? 여기서 b제곱 y제곱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없어지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안쪽 곱한 거. 안쪽 곱한 게 뭐냐면은 b제곱 x제곱 바깥쪽 거 곱한 게 뭐냐면은 a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이쪽 같은 경우는 양쪽 제곱한 건 없어졌으니까 곱하기 몇 배? 두 배가 있겠지. 그러면은 e, a, b, x, y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친구 넘어올게. 넘어오면 빼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는 0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딱 보자마자 완제가 됩니다. 뭘로? bx, minus ay에 이렇게 완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쵸? 앞에 거 제곱한 게 얘고요. 뒤에 거 제곱한 게 얘고, 곱하기 두 배가 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등호 성립 조건은,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x하고 ay하고 같을 때가 일단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코시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만 딱 그 포인트에서만 보면 돼. 자, 지금부터 코시 핵심. 코시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a제곱 b제곱 a, b는 뭐냐면은 개수야. 개수 뭐라고? 개수 x제곱 y제곱은 이제 어쨌든 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여러 번이 한번 놓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를 알려주고 너 얼마야? 이거 물어봐. 또는 너를 알려주고 너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겠니?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친구는 제곱이죠. 이 친구는 1차죠. 맞지? 그러니까 제곱의 값을 알려주고 1차를 물어보는 문제나 또는 1차를 알려주고 제곱의 값을 물어보는 게 코시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산술기하는 뭐가 핵심이야 사실은?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의 관계, 그쵸? 그거 조금 더 발전해서 역수인 더하기 형태의 관계가 핵심이잖아, 포인트잖아, 그치? 그게 산술기하라고 한다면 코시의 핵심은 뭐냐면 1차를 나에게 제공해주고 제곱을 구하라고 하든지 제곱을 나에게 제공해주고 1차를 구하라고 하든지 그게 바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 이게 첫 번째 코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산술기하에서는 답을 빨리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뭐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뭐 어떤 무언가를 가졌다 그러면 얘가 이변 이렇게 되는, 이분의 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라고. 그쵸? 두 개가 일단 뭐 하는 거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두 개가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할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네모나 세모가 각각 이 별에 얼마큼을 가져가면 돼? 절반만큼을 가져가면 된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핵심이야. 자, 코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뭐니? 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X값, XY가 언제일 때 그 최소값을 최대값을 갖느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아까 보여서 했어요. BX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하고 멀리 있는 애 약간 비대식 느낌으로. 알겠지? 그래서 AY하고 BX가 같아질 때가 바로 뭐가 된다? 내가 구해야 되는 최대값, 최소값의 값이다. 값이 아니고 그냥 이러한 조건일 때, 이러한 x, y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문제를 좀 한번 꽤 보면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 틀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는 개수야, 개수. 뭐라고요? 개수. 얘네는 뭐야? 2차. 몇 차? 2차.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개수하고 이, 얘가 곱해진 1차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인이 다 있어. 방주인이 알겠어? 첫 번째 방주인은 뭐야? 개수야. 개수. 쌤이 이따가 문제 풀면서 더 정확하게 짚어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방이 세 개가 있고요. 왼쪽에 방 두 개 있고 오른쪽에 방 하나 있어. 왼쪽 방은 방 두 개인데 첫 번째 방은 뭐야? 개수방이야. 개수방. 두 번째 방은 무슨 방이야? 제곱의 방이야. 제곱방. 알겠어? 마지막 한 방은 누구냐? 1차의 완전 제곱방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방주인.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술기 할 때는,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만 가능하고 코시는 실수 전체에서 가능하다 라는 거는 뭐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거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 딱 만났을 때 중요한 거는 어, 이거 산술기인가 코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 사실은 뭐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뭐 국을 끓여 먹든 버리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산술기야 밖에 몰랐을 때는 편하지. 무조건 산술기야 쓰면 되니까. 근데 산술기와 코시 둘 다 배웠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 이거 산술기야로 가야 되나? 코시로 가야 되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지? 그냥 우스운 이야기로 선생님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준 거야. 산술기야는 언제 쓰는 거야? 동급일 때. 1차, 1차. 그런 관계. 1차, 1차 관계야. 알겠니? 코시는 뭐야? 1차, 2차. 또는 2차, 1차. 이렇게요. 알겠지? 그게 일단은 산술기하고 코시하고 가장 먼저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코시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여기 문제 봅시다. 선생님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얘 몇 차니? 어? 누구 알래? 이게 바로 뭐라고? 아, 너 코시구나. 기가 막히죠? 알겠어? 그러면 코시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일단은 방 3개 만들어 놔야 되겠지. 자, 방 3개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누구 방이라고? 개수 방. 누구 방? 개수가 뭡니까? 2라고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제곱 더하기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개수 방. 여기는 누구 방이야? A제곱, B제곱 들어오면 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해 되겠어? 여기는 누가 들어오냐? 제곱들 떼고 이렇게 곱한 A하고 이렇게 곱한 플러스 2B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알아들어? 방과 여기는 제곱. 이게 코시야 그냥. 됐지? 그러면 여기 문제 볼게요. 이거의 최대값을 M이고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선생님 얘를 갖다 A라고 할게. 그러면 A에 나는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냥. 그치? 너무 간단해요. 이런 문제들은. 얘 얼마죠? 5네. 얘 얼마입니까? 5죠. 결론적으로 A제곱이라는 친구가 얼마라는 얘기니? 25가 된다는 얘기니까 A는 뭐 이거 뭐 5에서 어디까지가 되겠어? 최대값, 최소값.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게임 끝나요. 자, 코시 이제 도형 활용 문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걸 왜, 이거 코시인지 산술기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 봐봐.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5루트 2다. 얘가 5루트 2입니다. 그죠? 원 모양의 땅에 접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을 만들고 싶어요. 연못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얘를 뭐 A, B라고 하면 얘가 A,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연못의 둘레 길이라는 거는 2A 더하기 2B가 되겠지. 이게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냐? 1차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 알 수 있냐? 그 얘기지. 근데 여러분 한번 딱 보자마자 바로 누가 생각납니까? 피타 아저씨 생각나죠? 그렇죠? 그럼 피터 아저씨가 알려준 게 바로 뭐야? A제곱 더하기 뭐가? B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25에다가 얘 곱하니까 5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1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곱을 나에게 알려줬네? 아, 코시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쉽잖아. 이해되겠어? 그럼 코시야. 그러면 뭐 하는 거니? 방 3개 만들어. 방 3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제곱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오냐? 2A 더하기 얘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 누가 들어오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들어오는 거지. 그래, 개수들이 뭐야? 2제곱? 이렇게. 아, 너무 쉬운데, 선생님? 쉬워, 안 쉬워? 더 쉽지, 산술기보다. 아, 그렇진 않아. 1단계라 그래요. 뭐, 2단계는 또 이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4사니까 8. 오케이? 여기 얼마? 50. 그럼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400 이렇게 되겠지. 400이니까 이거 자체는 얼마가 되겠니? 2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a 더하기 b가 6인 두 양수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을 한번 구하라고 했어. 자, 우리가 얘를 1차라 그래. 1차 몇 차? 1차. 그 다음에 얘는 몇 차냐면 2분의 1차야 사실. 왜냐면 루트는 제곱하면 뭐가 되니? 얘들아, 루트를 봤잖아. 그냥 고2 때 배웠는데 어쨌든 루트는 2분의 1차야. 알겠어? 결론적으로 이 루트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 제곱의 관계죠? 맞죠? 루트를 제곱하면 그러니까 루트 벗으니까 이것만 딱 보면 이런 게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너 코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코시는 명확하게 뭐라고 얘들아? 1차하고 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알려주고 하나의 값을 구하라. 앞에 개수는 뭐 내가 세팅해주면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럼 코시인과 알면 내가 할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는 잘 봐봐. 여기서 할 때, 자, 이거의 개수는 뭐가 되지 얘들아? 루트 1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죠? 물론 뭐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얘는 그러면 개수가 뭐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개수하고 구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개수는 개수자리 들어가야 되니까. 알아듣니?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1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겠죠. 세팅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 얼마가 되니? 4가 되겠네. 곱하기 여기는 a 더하기 6이 되겠다. 이렇게 알아들어? 됐어? 그 다음에 얘는 결론적으로 얘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보면은 A제곱이라는 친구는 24니까 A라는 친구는 루트 24, 2 루트 뭐가 되겠어?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좋았어. 그래서 아, 최대값 구하래. 아, 너 2 루트 6이래. 좋았어. 근데 그때 뭐까지 구하래? AB 구하란다. 그때 AB 구해야 되겠지. 그때 AB는 잘 봐봐. 여기에서 요렇게 곱하는 거하고 그쵸? 비례식 느낌 얘기했어? 이렇게 곱한 게 뭐 하면 된다고? 같으면 된다고. 누구 떼고? 계급장 떼고 제곱 떼고 알겠지? 그래서 루트 3a하고 루트 3 루트 a하고 1 곱하기 루트 b니까 루트 b하고 똑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뭐가 되겠어? b라는 친구가 뭐가 됩니까? 3a가 되는 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줬어? 6이라고 줬네. b가 3a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대입하면은 4a가 6이 돼서 a는 뭐가 되겠니? 2분의 3이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a는 2분의 3이 되고요. b는 3배잖아. 그쵸? 2분의 9일 때 최대값 2루트 6을 답으로 갖는다. 그냥 얘들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 되면 물론 좋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푼다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이 정도 수준밖에는 못 나와. 더 이상은 못 나와. 코시는 알겠어? 그리고 코시는 어차피 두 실수 이거 돼서 자 이거일 때 얘를 구하래. 딱 느낌 왔죠? 1차를 나에게 알려주고 2차를 구하라고 하네. 이렇게 지금까지 대부분 뭐 어떻게 했지 얘들아? 2차 알려주고 1차 구하라겠지. 그게 조금 더 쉬워. 2차 알려주고 1차 구하라는 게 조금 더, 아니 1차 알려주고 2차 구하라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꼴 만들기가 조금 더 복잡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1차 2차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푸는 거는 바로 뭐라고? 코시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을 해. 산술기, 우리한테 산술기하는 역수관계인 식이야. 결국에는 그게 포인트거든 사실은. 핵심 문제로 가보면 코시의 포인트는 바로 뭐야? 그렇지. 1차와 2차 관계에서의 최대치수 문제. 그게 바로 코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차떼고 다 떼고 그냥 핵심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코시는 1차, 2차 관계. 산술기하는 역수인 두 식의 최대값, 최소값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일단은 방 3개 만들어주고요. 일단 얘가 들어와야 되겠지. 1차는 이 자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가 3x 봐봐 플러스 4y 요렇게 이제 들어왔어. 그치? 그런데 얘네가 지금 제곱이지. 근데 이 제곱 한번 잘 보세요. 제곱 한번 잘 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3x의 제곱 원래 모습을 반드시 알아야 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이익과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개수가 뭐이면 되겠습니까? 1이면 되겠죠. 이렇게 곱한 게 얘가 돼야 된다고. 이 개수가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아 볼 땐 쉬워요. 나중에 풀어보세요. 그냥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그냥. 알겠지?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 얼마니? 5 곱하기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내가 구하라는 거 A 크거나 같다. 얘는 뭐가 되겠어? 25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M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때 XY 값을 한번 구하니까 그때 XY 값은 이렇게 곱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6X하고 이해되시죠? 제곱 빼고. 그래서 이런 꼴의 어떤 그 꼴로 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눈에 딱딱 들어오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바깥에 거 하면은 뭐가 되겠니? 2y가 되니까 아 y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거니? 3x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y가 3x니까 여기다가 3x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2x가 돼서 15x가 오니까 x는 뭐가 되는 걸 수 있어? 3분의 1이고 y는 뭐가 되겠니? 3배니까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괜찮겠어요? 자 AB 곱하라. 이거 두 개 곱해봤자 얼마야? 3분의 1 그 다음에 5 3분의 1분의 5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15가 정답이 된다. 174번 정도 나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코시의 끝판왕이야 이 정도가. 물론 이제 뭐 도형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볼 거지만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175번은 그냥 스킵을 하고요. 이거는 뭐 나올 일이 아예 없으니까 선생님이 176번, 177번, 자 178번까지 세 문제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176번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선생님 같으면 코시 수업을 조금 해줬다면 경화여고 서술형 같은 쪽으로는 나오기가 조금 좋은 문제이기는 해요. 서술형으로는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 산술기하고 코시를 뭐한 거야? 싹 종합선물 세트야 이 문제가. 자 내 실수 A, B,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고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8인데 여기를 보니까 아 A, B 곱하기 C, D의 최대값을 M1이라고 했고 박자풍이 바뀌었네. A, C 곱하기 B, D의 최대값을 뭐라 그랬어? M2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은 M1 더하기 M2의 값이 얼마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요. 결론부터 내릴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산기입니다. 산술기야.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코시 아저씨예요. 자 코시부터 간단하게 선생님이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로 되겠죠. 됩니까? 되죠? 얘가 얼마나 그랬니? 2라고 했네. 얘가 얼마나 그랬어? 18이라고 했다. 그쵸? 그럼 36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36이니까 M2라는 거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 이렇게 돼. 이해됐죠? 그래서 M2는 뭐가 답이 되는 거야? 6이 답이 된다. 알고 나면 사실 굉장히 뭐 간단하게 풀 수는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AB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는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짝꿍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 알겠지?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무슨 느낌이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게 여기에 있는 코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1 거랑 가보세요. M1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2루트 A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쵸? 그러고 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A,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하겠어요? 가능해?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금 A제곱, B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왜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냐면 실수라 그랬지, 얘들아.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나올 때 뭘로 나와야 될까? 그냥 EAB로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값을
끼고 나와야 돼. 왜 A,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E라고 했거든? 그럼 이렇게 작아지니까 뭐가 되겠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얼마가 돼? 1 되겠지. 그러면 A, B라는 친구는 1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절대값 A, 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B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이해돼? 어? 근데 못 부를 것 같아. 이렇게 들으면 괜찮은데 저거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외워야지. 그러니까 외워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외워라 하고 욕심을 내서 나 정말 이번에 간절히 3등급만 받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거 놔두고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를 하나씩 뭐 해야 돼? 정복해 나가야 거기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할 만한 것만 하면은 여전히 똑같이 나는 그냥 그 자리 되는 거야.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어쨌든 이거 하나만 해보자, 이거 하나만 해보자 이렇게.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 C제곱, D제곱은 E 루트 C제곱, D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E 절대값이 절대값 D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얘네가 18에서 약분 하니까 9가 되겠죠. 그러면 C, D라는 거는 3에서 뭐가 9에서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A, B하고 C, D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A, B의 최대값, C, D의 최대값 두 개를 더한 M1은 뭐가 되겠어? 10이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A, B 더하기 C, D는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실제 여기 있는 A, C 더하기 B, D는 6에서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가능하겠지. 이해는 다 되시죠? 그럼 내 역할은 끝난 거야. 나는 여기까지 밥도 줬어요? 네. 잘하라고. 놓쳤어요. 그림과 같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고 이 원의 중심이 선분 BD 위에 있다. 자, AB가 1이라고 했고요. 얘가 7이라고 했습니다. 원주각에 의해서 얘는 90도고 얘도 90도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지름은 루트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어? 50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가볍게 할 수 있겠죠. 자, 사각형 둘레 길이에 뭘 구하라고 했더라?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면 나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8 이거의 맥시멈이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어? 1차네? 어? 나는 그러면은 뭐 알고 있어? 피타르식에 의해서 제곱 알고 있잖아. 쉽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란 얘기야? 50이란 얘기잖아. 그럼 1차 알고 제곱 하니까 바로 그냥 산술 9C로 가버리면 되겠지. 너무 쉽죠? 그래서 얘는 방 한 칸, 두 칸, 세 칸의 제곱값이고요. 여기는 A 더하기 B가 오면 되고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면 1제곱 더하기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됐나? 그럼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50이 되니까 100이네요.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10에다가 8이니까 18이 2번이 정답인 이렇게 아주 단순한 그런 문제입니다. 얘들아, 산술기하는 항이 몇 개까지만? 두 개까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B는 E 루트 A,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산술기하는 원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잖아. 산술평균은 뭐야?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눈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게 산술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그 세 개 더하면 뭘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돼. 원래 산술기하는 원래 이거잖아, 그치? 그리고 두 개 곱했으니까 제곱근이 되는 거고, 세 개 곱하면 이제 3분의 1 제곱근이야. 그래서 여기는 3이 넘어가서 3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A, B, C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쬐끄만하게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 표시는 뭐냐면 세제곱을 해야 나는 벗을 거야 이런 얘기야. 얘는 그냥 제곱하면 나는 근호 벗을게 이런 얘기고, 나는 세제곱을 해야 나는 근호 벗을래. 이거 고2 때 1학기 때 배워요. 3분의 1제곱이야. 그럼 뭐 4개 곱하면 4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거 자체가 누구 과정이기 때문에, 고2 과정이기 때문에 산술기하에서는 이렇게 3개짜리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산술기하에서 3개짜리가 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오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적당하게 2개로 항을 나누는 거야. 2개로. 2개로 이렇게. 알겠지? 산술기하는 이런 반면에 코시는 이게 만약에 3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면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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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서 이게 성립이 됩니다. 4개면은 4개 그대로 가고 상관없어요. 코시는. 알겠지? 그래서 1차가 6이다. 얘가 6, 36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너 누구냐? 나 너 A 구할 거고요. 너는 3이잖아. 그치? 약분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면은 4개 하시면 되는 거고,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거 사실 얘는 너무 간단한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이 뭐 할 수는 있습니까? 숫자 좀 바꿀 수는 있어요. 만약에 뭐 A-2B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는 뭐만 내가 세팅이, 여기서 뭐만 세팅해 주면 돼? 개수들만 세팅 잘 시켜주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코시입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공부해보니까? 듣는 건 괜찮아요. 어? 생긴 건 괜찮아요? 듣는 거. 듣는 거는?